시간에는 항암 치료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라는 것은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라는 말입니다. 그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입니다. 네. 항생제는 항암제가 있고 항생제가 있고 그렇죠. 항생제는 뭘 죽여요? 네, 병균들을 죽입니다. 그 병균, 박테리아들을 죽이는 것을 항생제라고 그러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 약을 항암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박테리아들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그 속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유전자가 없는 것을 무생명체라고 그럽니다.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는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생명체라고 그래요. 유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다 유전자가 있어서 그것들을 생명체라고 불러요. 그 생명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유전자가 있으면 생명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유전자가 있어야 생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생기는 뭐 속에 있는 에너지예요? 진, 섬, 미,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들은 사랑 속에 있는 그 생명 에너지, 생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생명체예요. 이 마이크, 핸드폰 이런 것들은 뭐 작동을 하긴 하는데 뭐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생기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T세포,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에 반응하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기가 싹 없어지면 우린 어떻게 돼요? 죽버려. 죽어버리면 더 이상 생기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죽어버리면 유전자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뭐 2천년 전, 3천년 전, 예를 들어서 공룡알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발견했다?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새 공룡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상상도 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 물질이다? 네, 생기 또는 생명 에너지에 반응하는 물질이 유전자. 유전자도 여러분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이에요. 그 물질 이름이 DNA예요. DNA. 네, DNA라는 물질. 한국말로 DNA를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핵산. 자, 항암제.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미 암세포가 생길 것을 창조주가 예상한 것 같아요.
예상했기 때문에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겼을 경우에는 암세포를 죽여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넣어놨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유전자에 뭐를 보내서? 유전자는 생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생기를 보내서 꺼진 유전자를 반짝 켜주면 T세포가 항암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야만 암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항암 치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병원서 해주는 거하고 똑같아. 응. 어떤 면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항암 물질을 우리 몸 안에서 T세포라는 세포가 생산을 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암제는 본래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인간이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항암 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환자 몸에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항암 치료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의 T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항암 물질하고 항암제하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놓는 항암제하고는 뭐가 달라요? 아, 우리 T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항암제 같은 항암제를 이거는 너무너무나 우수한 항암제예요. 이거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는 어떤 암에만 듣고 어떤 암에 대부분의 암에 안 듣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T세포에서 만드는 항암제는 그 어떤 암이든지 암 종류에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리고 또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이게 얼마나 끝내주는 항암제예요. 그거를 생산하는 제약 공장이 T세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최고의 항암제, T세포가 생산하는 항암제를 다시 생산하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항암 치료지. 맞아요, 맞아요. 인간이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항암제는 이거는 어떤 암세포는 죽이기도 하긴 하고, 한데 또 다른 암세포는 또 못 죽여.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최고의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이 T세포를 죽이는 게 문제야. 아시겠죠? 이거를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T세포를 죽입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최고의 항암치료를 받아야 돼. 최고의 항암치료를 받으려면 지금
나 자신의 T세포가 옛날에는 그 최고의 항암제, 아무 부작용도 없는 어떤 암 종류건 상관없이 다 죽기는, 응? 그런 돈 주고 살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죠. 그건 돈 주고, 돈, 여러분이 아무리 있어도 그런 항암제 팔지도 않고, 응? 살 수도 없어요. 그런 항암제는, 응? 어떻게 다시 내 몸에서 생산될 수 있어요? 사랑, 사랑, 사랑이 되니까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에서 뭐가 나오니까 생기가 나오니까 그 생명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내 T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면 그러면 그 최고의 항암제가 다시 생산이 되게 한대. 그런 항암치료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뭐요? 최고의 항암치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사랑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 주고는 돈 안만 줘도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생기를 줘서 내 T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켜서 그 최고의 항암 물질을 생산하게 해서 암을 치료할 땐 이거는 완치가 됐다 이 말이야. 아무 부작용도 없이. 그거는 공짜입니다. 박수. 오케이. 그게 공짜예요.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항암제로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암세포 죽을 수 있죠. 암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뭐를 한다고요? 그 최고의 항암제를 생산하는 T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오늘도 상담을 하면서 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자꾸 항암치료를 받으라 받으라. 응. 그럼 뭐 이걸 몰라서 그래. 바로 제가 한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차이 뉴스타트 교육이 필요해요. 첫째, 뭐 지금 너 몸에서도 뭐가 생기고 있다?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 그 네가 아직도 암 환자가 아닌 이유는 T세포에서 최고의 항암제를 생산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암 환자가 아닌 거야. 근데 너도 암 환자가 될 수 있어. 어떤 경우에? 그 최고의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그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꺼질 경우. 어떤 경우에 꺼져? 기가 너무너무 막힐 때. 그렇죠? 즉,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엄마도, 이 아빠도, 그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유전자가 꺼져서, 그 최고의 항암제가 생산이 안 되니까 암 환자가 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나는 그걸 알아서 이 최고의 항암제를 다시 생산하게 해가지고, 유전자를 켜가지고, 그 최고 항암제 다시 생산되면 나도 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자꾸 이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병원 치료 안 받는다고 스트레스를 주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 그렇죠? 그렇게 잘 설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으면 몇 번이나 물어봐도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상담 시간에 박사님 항암 치료를 받을까요 말까요? 그 질문 안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도요,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아, 정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사실은 안 물어봐야 돼. 그런데 또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예, 그게 여자들의 특징이다더라고요. 우리 남자끼리는 한번 얘기하면 알았다 그럼 끝나요. 그 여자들은 자꾸 확인을 해. 그런데 남자들이 이 확인 때문에 죽어나는 거예요. 정말이지? 약속했지? 응? 마음 안 변했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두려워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서 불안하시면 두려워서 또 재확인하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네, 물어봐도 됩니다. 저는 그런데 훈련이 잘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 물어보면 짜증났어요. 아니 설명 드렸잖아요. 뭐를 듣는 거요? 어? 그렇게 내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무르익어가지고, 여러분이 또 묻고 또 물어봐도 대답을 어떻게, 또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안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고 싶어서 막 그 심정을 아하 남자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안 물어봐요. 그 여자들은 정리를 딱딱 해줘도 어떻게 박사님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꼭꼭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 몸 안에서는요, 최고의 약이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세포입니다. 여러분, 세포. 세포 안에 이제 요 빨간 거는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보라색 이 구멍 빵빵 난 거를 세포 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 핵 속에 핵을 이 세포 핵을 가위로 쫙 잘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예, 네, 염색체라는 게 나와요. 염색체. 염색체는 실 뭉칩니다. 예. 네. 그 요 실이 유전자예요. 그래서 요 유전자를 확대해서 실을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 네. 두 줄이야, 실이. 두 줄이고 이렇게 꼬여 있어요. 꼬여 있고 두 줄 사이에 색깔이 몇 종류 색깔이에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초록, 파랑. 네 가지 색깔로 구성된 물질이 딱딱딱 뭐 돼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어요. 요거의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 물질이 뭐 일체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글자 역할을 해요. 글자.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뭐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 글자 1하고 0입니다. 1하고 0이에요. 1하고 0만 있으면 순서 배열 순서를 바꾸면 온갖 다른 뜻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하고 0이 4개 있다. 자, 1 2개가 있고 0 2개로 구성되는 그 뜻을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순서를 바꾸면 돼. 이쪽 0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1이 있고 이 0을 여기 갖다 놓고 이 일을 어떻게 이 자리에 갖다 놓고 그러면 1010 하면 1100 하고 뜻이 같아요 달라요? 뜻이 다르죠.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유전자 글자는 네 글자가 있어. 예. 네, 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요 옆에 그래서 자, 또 이거를 1, 0, 0, 1 하면 1, 2개, 0, 2개 다 같지만은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죠. 네. 또 0, 0, 1, 1 그렇죠. 이게 수도 없이 많은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이렇게 글자가 4개니까 더 많은 뜻을 만들 수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유전자가 보니까 뭐라고 알고 보니까? 글자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해독했다고 그럽니다. 해독. 유전자를 해독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라?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유전자는 해독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해독한다는 말은 유전자는 뭐라는 말입니까? 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이건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자, 게놈. 게놈이라는 말은 유전자라는 말을 좀 더 학술적으로 말할 때 게놈이라고 그럽니다. 게놈이지 게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 유전자 지도 사실상 완성. 여기 보면 어떻게 완성했냐? 자.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게놈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한때 누구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책을 신만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이제는 누구도 인간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겠다. 유전자는 읽는 거예요. 읽는 거라는 말은 유전자가 글자라는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전자는 읽을 수 있는 글자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에 진화론은 갚아버립니다. 왜 그래요?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만들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게 글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해독하는데 문법이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글자야. 누군가가 만든 글자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유전자를 배우면 여러분 이 어떤 글자든지 어떤 글자든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창조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체를 연구를 했다 하면 생명체가 뭐예요?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T세포를 탁 열어보면 그 안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암세포 죽이는 최고의 항암제라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자가, 그 유전자가 탁 켜지면 어떻게 된다고? 최고의 항암제가 생산이 돼. 박수! 네. 그 뜻이 뭐예요? 자, 그건 무슨 뜻일까? T세포를 열어보면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죽이는 물질이라고 유전자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암세포가 네 몸에 생겼을 경우에 내가 생기를 보내서 어떻게 해주마? 유전자를 켜서 최고의 항암제를 생산시켜서 내가 네 암세포, 네 몸에 생겨서 생긴 암세포들을 다 죽여줄게. 라는 무슨 뜻?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글자에,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글자의 뜻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몸에 암세포 생기는 거 그냥 놔둘 수 없다. 내가 죽여줄 거야. 왜?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뜻이 나타내 있는 글자가 유전자 글자야. 아시겠죠? 눈물 안 나요? 예, 날라 그러죠. 예. 예. 이런 진리를 발견하면, 와, 그렇구나. 예. 이 유전자를 만든 창조주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서 여러분 그 제약회사에서 만든 항암제는 그런 사랑의 편지가 들어 있는 T세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인다고. 그래서 그런 T세포를 죽이는 약을 면역 억제제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면역 억제제 중에 가장 강력한 면역 억제제가 무슨 약이게? 항암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면역력을 다시 회복시켜야, 그 최고의 항암 물질이 다시 생산돼야 암이 낫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그 최고의 항암제를 생산하는 T세포를 죽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설명해 놨는데 또 확인하실랍니까? 네. 여러분. 그런 것이 항암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최고의, 그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유전자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요게 정상 유전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뭔가가 와서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찌그러뜨려 놨어. 그 이 결합도 떨어져 버리고, 이거는 찌그러져 있어. 그렇죠? 한쪽 귀퉁이도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져 있어. 이 유전자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복구시켜야 돼. 이 유전자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이건 이 유전자는 작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지. 그러면 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복구 물질, 회복 물질들이 생산됩니다. 뭐 회복 물질? 유전자, DNA 회복 물질. 그래서 회복 물질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물질이 이 소방관 아저씨 같은 물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은 이 수리공 아저씨. 예. 세 번째는 이 마무리하는 아저씨. 이 세 아저씨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여러분 세포 안에. 그래서 이런 찌그러진 유전자를 발견할 때 DNA를 발견. 이 소방관 아저씨는 이걸 발견하는 그 임무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발견을 아 이게 찌그러졌구나.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이빨이 잘 발달돼 있어. 이빨 잘 발달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찌그러진 부분을 하고 잘라 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거해버려요. 못 쓰게 된 DNA 부속품, 유전자 부속품을 제거해버려요. 제거해야지, 그렇죠? 제거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부속품을 가져와요. 그 새 부속품을 가지고 오는 두 번째 아저씨, 새 부속품 갖고 오죠, 그렇죠? 와서 이 수리를 합니다. 여기에 딱 끼워 맞춰서 딱 해서 조립시켜. 그러면 세 번째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떻게? 세 번째 아저씨 뭐 들고 와? 실하고 바늘하고 들고 와서 착 해서 깜쪽같이 망가졌던 유전자를 어떻게? 샥 복구 시키죠. 박수. 예. 네. 이 약은 이렇게 유전자 복구를 시키는 약은 제약회사에서 못 만들어.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요 새 아저씨 수리공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나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속상해? 죽겠어. 그 말은 유전자가 찌그러졌다는 말입니다. 속은 유전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이 우리 속이야. 속 상했다 그러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뭐 상했다는 말이에요? 유전자 찌그러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찌그러지면
극적으로 이 새 아저씨가 와서 잘라먹고, 갈아 끼우고, 마무리해가지고, 깜짝같이 새 유전자로 회복시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기똥찬 유전자 회복 물질들은 아직도 제약회사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제약회사가 뭐, 장땡 거겠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전자에 다 최고의 이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최고의 약들을 어떻게? 유전자들이 그 창조주가 만든 글자로 그래서 창조주가 만든 글자를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 네 가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 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염기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서열, 염기 서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혹시 병원 가는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 염기 서열이란 말 한번 써먹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위장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뭐 간이 나빠서 왔습니다. 이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뭐라 그러면 돼요? 선생님, 내 간 세포 염기 서열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와. 이 사람이 뭐요?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래, 여러분들 더 잘 봐주실지 모릅니다. 뭐라고? 염기 서열. 염기를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그 다음에 서열을 시퀀스라고 불러요. 베이스 시퀀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아직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최고의 약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삼겹살 맨날 삼겹살 먹는 거를 먹는다고 그래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삼겹살 먹을 때는 그건 처먹는다고 그래야 돼요. 그건 정말 음식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삼겹살 같은 거 동물성 기름, 콜레스테롤이 막 많은 걸 먹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혈관 아니에요. 혈관. 본래 혈관이 이렇게 깨끗해요. 여기 보면. 근데 여기에 뭐가 쌓여서요? 에이, 콜레스테롤이 쌓인 거야. 그 이렇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쌓이면 여러분, 그 내가 안 먹어야 될 그 그런 삼겹살 같은 거 막 구워서 막 먹고 막 예 막 처먹고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 혈관이 그 이 혈관이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동맥경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서는 동맥경화 걸리면 여러분 요즘 이렇게 치료합니다. 여기 밖에서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투명한
이제 이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밖에서 물을 콱 집어. 그 이제 이 풍선이 물풍선이지. 물풍선이 확 확장되면서 그 좁아진 혈관을 어떻게 확장시켜 강제적으로. 그럼 혈관 벽이 찢어지겠죠? 그 찢어져서 너털너털 하지 말라고 이거 뭐예요? 철망 같은 걸확 결국 뭐예요? 고속도로 만들 때 이렇게 산 깎아가지고 사태 일어나지 말라고 뭐예요? 그러다 이제 철망 갖다 붙여 그 짓을 하고 있어. 그 이것을 풍선 풍선 혈관 확장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콜레스테롤 없애주는 약도 제약회사에서 개발했는데 잘안 들어요. 그리고 부작용도 많고. 그런데요, 여러분 간세포를 다 연구를 해보면 간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에서 H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H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에 생기를 탁 받아서 유전자 탁 켜지면 저 HDL이 생산돼. 생산돼가지고 저게 피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게? 그 혈관벽에 쌓인 저 콜레스테롤 있죠? 저걸 살살 녹여서 수술 안 하고도 어떻게? 안 하고도 깨끗이 동맥경화가 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저 동맥경화 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까? 동맥경화 걸려서 저 HDL이 생산돼서 수술, 뭐 풍선이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이 깨끗이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없앨 수 있지만, 저 HDL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유전자가 켜져야 돼. 그렇죠? 간세포 안에 있는 요 유전자 켜져야 돼요. 요 유전자가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생기를 받으면 켜지지. 이제 제가 뭘 묻거든요. 무조건 생기라고 대답하면 다 맞아. 이 생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뉴스타트가 될라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생기를 받으면 이게 다 켜진다고. 그러면 저 HDL이 생산이 돼가지고 저걸 녹이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생기를 어떻게 받는지 잘 몰라. 그리고 생기를 제일 잘 받으려면 뭐를 하면 되는데? 와, 뉴스타트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뉴스타트를 하면 되는데, 뉴스타트를 하기 싫어하니까 저런 풍선 확장술을 해야 된대. 그럼 풍선 확장술을 해놓고 또 삼겹살 먹으면 어떻게 돼? 또 깨어요, 또. 그래서 뒤집다 풍선을 여기다 확장하고 저기다 확장하고.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뉴스타트 하면 간단한. 그렇죠. 암 치료나 동맥경화 치료나 유전자 복구나 다 간단한 거야. 뭐만 하면 돼? 뉴스타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항암 치료하느라고 그 고생을 한다. 요즘은 그런 고생을 개고생이라 그럽니다. 네. 정말 정말 마음이 아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놨어.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손상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예? 유전자 복구 물질, 예?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 다 생산되도록 이제는 생기만 받아라. 그러면 다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병으로 여기 오셨어도 그거 병이 자가 면역병이건 우울증이건 화병이건 어떤 병이건 간에 이 생기만 뉴스타트를 통하여 생기만 받으면 다 회복되도록 그 회복시키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어떻게 다 준비 세포 안에 준비해놨다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라는 거는 여러분 돈을 못 벌어요. 왜? 돈 주고 살 수 없는 뭐로 해결이 되니까? 생기로 해결이 되니까. 생기를 좀 팔아먹을 수 있으면 제가 돈을 좀 벌 텐데.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다는 뭐를 사 먹어라 뭐를 사 먹어라 이게 필요가 없어. 그건 다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뭐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생기가 존재한다. 그리고 생기와 유전자와의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면 그것은 그냥 즉각적으로 뭐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치료 시작했다면 시작하는 날부터 T세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그나마도 아주 간당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던 면역력마저도 어떻게? 확 죽여버리는 거죠. 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항암 T 세포를 죽이는 항암 치료가 일단 끝이 나면 암이 푹 줄었습니다. 효과가 좋네요. 박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죽인 결과예요. T 세포를 죽인 결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가 치료를 일단 중지하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해요? 암세포들은 자기 세상이 돼버려. 왜? 누가 없으니까. T세포들이 완전히 망가져 있으니까 암세포들. 암이 줄기는 팍 줄었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암이 줄었는데도 항암치료를 하다가 거의 중단합니다. 중단하는 이유 뭐게?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중단해요. 아시겠죠? 백혈구라는 세포들이 다 무슨 세포들이에요? 면역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병원의 의사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곤두세우는 것이 뭐예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계속 피를 뽑아가지고 매일매일 백혈구 수치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대개 7,000에서 9,000까지가 정상인데, 첫날 주사 맞으면 그게 5,500 이렇게 떨어져. 그러나 다음날 맞으면 뭐예요? 4,800, 4,200, 3,800. 이렇게 되면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그게 4천 이하로 떨어지면 병원에서는 주로 긴장합니다. 그리고 에이 그래도 이거 항암제도 줘야 돼. 이 백혈구 수치가 팍 떨어지면 큰일인데. 그래서 딱 해서 이게 3,200 이렇게 되면 중단합니다. 왜? 3천 이하로 떨어지면 진짜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30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백혈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 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폐로, 숨쉬면 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암 치료하기 전에는 그 숨 얼마든지 쉴 수 있어. 박테리아 들어와도 그 박테리아를 죽여서 폐렴이 걸리지 않을 만큼 면역력이 있었는데 이게 3000 이하로 떨어지면 큰일 나. 균들이 들어와서 뭐해? 난데없이 폐렴에 걸렸어. 폐렴에 걸리면 금방 항생제 몇 방 주사 몇 방 주면 낫는데 안 나요. 왜? 백혈구가 도와줘야 항생제도 병균을 죽일 수 있거든. 근데 이 백혈구가 팍 줄어버렸으니까 항생제 아무리 줘도 안 듣고 폐렴 때문에 환자가 죽게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암 치료란 게 어떤 건지를 잘 아는 의사들일수록 항암 치료를 어떻게 기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자, 이 의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제 후배예요. 김선규 의사 유명하죠.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직장암 3기 의사가 지리산으로 갔다. 수술만 받고 곧바로 지리산으로. 항암치료 대신 뭐예요? 네, 항암치료 대신 산속 원신 생활을 3년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완전히 나빠졌어. 요게 1900, 요게 지금 한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이 김성규 의사는 일산에서 가정의학과 병원을 잘 개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의사도 이렇게, 아, 나는 산에 가서 뭐요? 건강한 거 먹고, 운동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낫잖아.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 다음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애원하는 사람은 누굴까? 마누라. 그렇죠. 여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의사가 왜 이래? 왜 고집을 피워? 항암 치료 안 받는다. 왜 그래?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선규, 가정의학 전문의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무엇이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어떻게 몇 개월 더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술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직장암 말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해봐야 뭐예요? 안 하면 6개월인데 해봐야 뭐예요?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또는 1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거 자기는 안 하겠다. 그렇죠? 자,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봐도 항암 치료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항암 치료를 하면 자연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우리 의사들 잘 아는 사실이에요. 자연 수명이란 말 무슨 말이게? 그냥 치료 안 하고 뭐예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환자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 의사가 잘 알죠. 자,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까 뭐부터?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뭐보다? 항암 치료보다. 이게 이제 뉴스타트 사고방식이야. 그렇죠? 뭐 때문에 암이 생겼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 무절제한, 막 술 먹고, 막 이분, 막, 예. 김 씨가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1998년, 벌써 지금부터, 예, 20년, 21년 전이야. 5월,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예사였던 때였다.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뭐요? 100kg. 우와. 근데 지금 사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몇 킬로로 보여요? 뭐 많이 나가야 70kg 정도. 그렇죠? 100kg이, 예. 그래서 설사가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을 거쳐 목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예. 그래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고 주치의들은 말했다. 그러나 이거는 너, 수술만 해주쇼. 나는 지리산을 가서 내가 새로운 삶을, 내 생활 습관을 완전히 고치겠어. 그래서 3년 만에 나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싹 다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서 이분처럼 확고하면 돼요. 이러면 맨날 불안해. 그래서 나는 나의 T세포를 절대로 뭐예요? 안 죽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확고하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선택해서 확실하게 밀어붙이면 확실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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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뉴스타트는 잘하면 여러분이 엄마로서 여러분이 아빠로서 참 멋지게 뉴스타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굉장한 모범이 됩니다. 아하, 우리 엄마도 그 암이 그렇게 무서운 암이 걸렸는데 결국 뉴스타트로 났구나. 그러면 앞으로 자녀들도 어떻게? 네, 자기들이 나이 들어서 암 걸렸을 때, 네,
아니, 든든한 뭐가 있는 거예요? 방패막이요. 우리 아빠도 낫잖아. 우리 엄마도 뭐예요? 낫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런 엄마 아빠들은 정말 모범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맨날 그냥 아 저 아. 그러다가 얼마나 폐를 끼치게 됩니까? 그렇죠? 자녀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치죠. 근데 뉴스타트 잘 하시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뉴스타트로 항암 치료를 어떻게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시지 마시고 여러분 생기로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